자, 이번에는 이 부속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뒷편 저쪽에 구멍 보이시죠? 저기 나올 거고. 자, 처음에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이 나사 이 여기 폭이 이걸 뭐 두 개 좀 완전히 조여놓고 이렇게 뭐 그냥 넣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유격이 좀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뭐 너무 벌려도 너무 좁혀도 안 되고요. 일단 나사를 조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단 조립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나사 조립 반대쪽 여기는 조립을 할 게 아니고요. T-box 가지고 최대한 벌립니다. 자, 지금 위쪽에서 한번 보여주시죠. 이게 많이 튀어나오죠. 자, 이게 중요한 게 오히려 여기 딱 맞거나 한 1mm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십시오. 여기에 약간 여기가 들어가거나 딱 맞거나 전 약간 들어가게 세팅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대로 빼보면 여기 볼트랑 너트랑 유격 있죠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너트를 내려주시고 이제 위치 카메라 위치 바로 네 놓으십시오. 자,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두 번째 나사를 자 여기도 완전히 100% 딱 붙이지 마시고 미세하게 약간 유격 있게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얘를 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스패너로 자 제가 약간 멀리 잡겠습니다. 스패너를 하나 끼우고 13mm 이쪽 스패너로 촬영하면서 하려니 쉽지가 않네. 자, 이렇게 완전히 꽉 조여줍니다. 꽉 하는 소리가 나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아주 약간의 한 종이 하나 1mm 정도 되는 요 판과 너트 유격이 있고요.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움직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일단 소리만 날 건데 자 방금 풀 넣고 조금 더 뒤로 해서 자 다시 센터에 넣어보고 자 이번에는 딱 맞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너트를 한 바퀴 정도만 풀어서 뒤에 너트를 조심 다시 좀 조이고 자 다시 조였습니다. 지금 맨 마지막에 약간 여기 종이 한 장 두 장 들어갈 정도 틈이 있고요. 자 이제 다 벌려도 여기가 약간 거의 1mm 차이 거의 딱 맞습니다. 자 일단 이렇게 조립을 해 놓으신 상태에 자 이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저기 여기 구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? 딱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저쪽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.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 정도 폭이면 여기에 딱 잡힐 겁니다. 잡은 뒤에 다시 뒤쪽 나사 끼우고 뒤쪽 나사를 딱 이렇게 너트를 앞 너트처럼 스패너로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. 일단 제가 그대로 조립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.
자,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심 축에 이렇게 넣고요. 자, 처음부터 바로 이제 좋을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측면 혹시 나옵니까? 측면. 자, 이 블럭을 먼저 조립을 해줄 거고요. 이쪽에 가사 찾아서. 자, 뭐 이 블록부터 먼저 조립을 하고 약간 사이즈 조율하는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. 자, 남은 부분은 육각 렌치로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잠깐만요. 조립할 때도 여기 수평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, 자, 일단 요 뒤에 너트 볼트는 놔두고 앞만 지금 살짝 조았고요. 앞쪽에서 한번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? 이제 보시면 쉽게 뒤에 왔다 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너트 두 개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. 지금 뭐 이 정도 유격은 있습니다. 사실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뭐 전문 촬영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거나 좀 진행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주시고, 자, 이제 뒤쪽에 일단 앞쪽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뒤쪽에 나사를 이렇게 시계. 자, 정면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나지만 저쪽에서는 이제 시계 방향입니다. 자, 이 상태로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역시나 한 반바퀴, 자, 이 정도 유격이 있게 나사를 먼저 하나 두시고요. 두 번째 나사를 다시 조여줍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나사는 약간 유격이, 그렇다고 막 5mm 정도가 아니고 한 1, 2mm 이 정도 유격 생기게 해주시고, 이제 안과 밖 나사를 스패너로 조여야겠습니다. 이 장면은 잘 안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원리는 같으니까. 자, 아까 쭉 잡았고, 자, 두 개를 같이 그냥 들어 올리듯이 올려주시면 조여집니다. 자, 이제 완전 조립은, 자, 측면 요 블럭 부분만 지금 완전 조립 안 됐고 나머지 요 중간 힌지는 조립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. 자, 완전히 조인 뒤에도 앞뒤 유격이 그냥 달그락거림만 있을 정도. 자, 뭐 요것도 약간 더 조여 줄 수도 있겠네요. 자, 지금 아주 원활하게 정면에서 한번 촬영해 주시겠습니다. 정면에서 보게 되면, 자, 손가락 하나로 조금 더 주먹. 네. 잘 들어가죠? 아까 전에 처음과 좀 다르게. 자, 지금 한 번 더 조절을 할 건데 이쪽에 포커스를 한번 잡아주시면, 자, 다 넣고 난 뒤에 유격이 조금 제법 큽니다. 이걸 어떻게 조절한다? 자, 거의 최대치로 딱 벌려놓은 다음에 유격이 약간 크죠? 뒤쪽에서 너트 조으면서 그런, 뒤쪽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. 이럴 때는 뒤쪽에, 자, 이번에는 둘 다 아래로, 풀 때는 아래로 한 다음에, 자, 여기 생기는 유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, 자, 요 정도 완벽하게 붙이지 마시고 약간 달그락거림이 있을 정도. 자, 이 정도 다시 조여보겠습니다. 자, 하고 같이 위로 올려. 자, 이번에는 뭐 유격이 채 1mm 안 됩니다. 다시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손가락 아주 편하게
잘 들어가고요. 조립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다시 뭐 이 정도면 추가 그리스를 투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조립이 잘 됐네요. 역시 두 번 세 번 하니까 늡니다. 자, 그러면 자 여기 측면 블록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조립해 놓고 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조립 나중에 하는 게 편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조립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앞부분을 지금 한 80% 조여 놨고, 자, 뒤쪽을 맞아 꽉 조여 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전면도 한 번 더 최종을 실어서 당겨줬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. 자, 유격도 없고,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유격이니까. 달그락거림, 뭐 이 정도. 완벽하게 딱 핏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,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열을 받아서 팽창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결과가 생기니까 이 정도. 이제 마지막 남은 테스트는 한 180도 정도, 200도 정도 열을 올려서 이제 이렇게 팽창했을 때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되는지 테스트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사용했던 이제 도구들 이렇게 있고요. 기존에 교체했던 부서, 네. 약간 모양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주 잘 핏이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교체할 일은 사실상 뭐 몇 년, 5년, 10년에 한 번 정도이겠지만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촬영을 했습니다. 이상 마이레더 가죽공방이었습니다.